여기가 침수가 됐었나요 그때 장마 때? 아 네 그쵸. 여기도 여기, 다 이렇게 물바다였고. 네 여기 싹 다 물바다였고 여기는 그냥 아예 한강이었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아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길래 그냥 갑자기 다 물렸어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 문을 여는 순간 여기가 싹 다 물렸어요.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 그때 여기 물이 어디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여기 꽤 높이 올라왔네? 네 제 물건 여기 다 전부 떠다녔고 아 바로 또 네. 문 앞에 얘가 제 작업실입니다. 도어락이 뭐야? 네. 누구 있어요? 네 자고 있어요. 같이 작업실 쓰는 어 잠깐 나와요.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남자 남자 베이니플이라고. 아 베이니플님 네. 아 저는 이렇게만 보고 여성분인 줄 알고 아, 남자, 카메라 끌 뻔했네. 아 남자 남자죠. 여자가 없죠. 나가 있으라고 할 뻔했어요 체리부인님한테. 형님 여기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옛날에 시스 누나 방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또 정훈님도 여기 쓰셨고. 네 맞아요. 지금 안 쓰시죠? 네네네. 아 이거 근데 여기 기운이 좋아요. 네 여기 뭔가 있어요 래퍼들의 딱 그런. 나는 거. 여기 지금 신스 누나 때 왔고 네. 정우님 때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체리보이님. 네. 이제 체리보이님도 이제 다른 데로 이사하셔야죠. 아 그쵸 여기 이사하셔야죠. 야외에서 찍는 게 제가 처음이라 네. 인터뷰를. 네. 어때요 공원을 자주 오세요 여기? 어 옛날에 한번 그 더워가지고 네. 팬티만 입고 왔다가. 밤에? 네. 새벽에 새벽. 술 먹고? 아니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네 더워가지고 여름에 왔다가 경찰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드럼토피트 상금도 많이 받았고 네. 얼마나 받았죠? 한 4천만 원 받았나? 네 그 정도? 네 거의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사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 많이 썼죠 돈 이미. 네 많이 썼죠. 얼마나 나갔어요? 아... 4천만 원 중에 한 절반? 아 화끈하게 썼네 한 한 달 네. 동안. 어디에 제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일단 엄마? 한 900만 원 준 것 같아요. 에이 딱 천 채워서 드리지 왜 900? 그 한도가 있어요. 네. 쪼개서 세 번 보내다가 아... 아 한 번은 안 보낼까? 안 보냈죠. 어머니 어디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 좋아하셨어요. 앨범 들어보니까 네. 정훈님한테 막 좋은 것도 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정훈이한테 한 200만 원어치를 사줬죠. 어떤 거 어떤 거? 정훈이 구찌 신발도 사주고 오프화이트 반바지 그것도 사주고 문신도 제 돈으로 해주고 되게 많은 걸 해줬어요. 그래서 총 200. 드랍 더 비트 2차를 할 때였어요. 네. 정훈이한테 그냥 장난으로 야, 우승하면 200 준다 장난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우승할 줄 몰랐죠. 어 잠깐만 그때 나랑도 약속하지 않았나? 네? 우승하면 얼마 준다고? 아니요 안 그랬나?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뮤직비디오 어제 하나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얼마짜리예요? 그거... 막 여성분들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가격은 말할 수 없고 아 여성분들이 진짜 좋았죠. 뮤비 보면 제가 막 엉덩이도 때리고 막 껴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진짜 저 완전 얼어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엉덩이를 때려본 적이 없죠? 그럴 어 드니까. 네, 네. 그래서 때리라고 하시는데 이 뭐 네. 요즘도 연락하세요? 엉덩이 때린 여성분이랑? 아 연락 안 하죠. 왜 한번 해보지? 해볼까요? 체리보이 또 가사 들어보면은 네네네. 17년도부터 랩했다고. 네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랩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쇼미더머니 보고 시작했네? 아 그쵸. 쇼미더머니 4를 제 방을 봤어요. 제 방. 블랙넛을 봤죠. 와 그걸 보고 와 랩 해야겠다. 가사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나? 해가지고 바로 랩을 시작했죠. 원래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저 원래 발라드 가수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잘 했는데 변성기가 오고 안 돼요 노래가. 네. 그리고 개그맨도 하고 싶었어요. 아~ 개그맨. 아 그리고 또 가사를 또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크다고. 아. 아니 이거는 옛날부터 드럼토 비트 때부터 계속 써가지고 네. 내가 한번 검증을 하고 가려 그랬어. 아 진짜요? 뭐 아.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원래는 그냥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자꾸 뭐. 아 소감미 감상평이. 네 뭐. 감상 뭔가 감상평이. 후기가 다들 오~ 아니 그 여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여자들이 아니라 여자 아니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게 유나나 애들 친구들 있잖아요 사우나 가서? 네 그때 뭐 가면 오 생각보다 크다고 오 네 저는 이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유나나 정우님이나 뭐 이렇게 사우나 같이 가서 네 그냥 아니면은 오, 집에서 같이 씻을 때 칼싸움도 해보고 네 칼싸움도 하 네? 네 하죠 근데 유나가 진짜
누나가 진짜 커요. 아, 들어와서 인터뷰 못 하겠네. 아, 체리보이 이번에 앨범도 이렇게 쭉 나왔고. 네.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 목표, 꿈이 있을까요? 원래 목표가 여자 래퍼들이랑 많이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요번에 했잖아요, SB. 네, 맞아요. 와, 누나 너무 착해요, SB는.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 있어요. 블랙넛이랑 작업. 그게 목표고 9월 14일에 나온 체리보이 월드 앨범, 제 인생 뭐 황당한 일, 뭐 여자한테 갑자기 까인 일, 클럽도 못 간 일, 입뺀 당한 일, 그런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찐따들은 제 앨범을 듣고 한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